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또 모여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들으시고 사탄도 듣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적의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의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인 최신 주 거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수자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게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보면은 그것이 나와 있죠.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이 마지막 날들은 뭘 얘기하는가? 어떻게 어려운 때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언적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자, 앞에 있는 말씀은 뭐 우리가 그냥 들으면 알 수 있죠. 이게 악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뒷부분에 가서 뭐라 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 뭘까요? 종교 활동은 참 잘합니다. 예배도 참 잘 드리고요. 예? 찬송도 잘 부르고요. 다 합니다. 종교 행위는 너무나 잘합니다. 이 경건의 모양이죠, 모양.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위선자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이런 얘기예요. 그 경건이 뭐예요? Godliness, Godliness. 하나님처럼 정말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들입니다. 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들이에요. 날들은 어떤 마지막 날이 오기 직전까지 있게 되는 날들을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날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저들은 이제 120년 후면은 심판받을 거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 노아 때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날들이 몇 년입니까? 120년이에요. 그날이 딱 차니까 비가 오기 시작해서 40주야로 오니까 온 땅이 완전히 물에 잠겼죠. 이게 마지막 날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마지막 날들은 120년이라고요. 노아는 그때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또 방주를 지으면서 나가서 의를 전파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너희 회개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여덟 번째는 아담으로부터 팔 대 후손이라는 얘기죠.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경건치 않은 자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말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치 않은 삶을 살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니라. 예수님이 거기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기 먹고 마시고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먹고 마시고 살아야죠. 또 아이들도 결혼시켜야죠.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되면. 그런데 그렇게 하는 와중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 잘못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게 이 자체가 악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모세는 이렇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6장에 쭉 보게 되면 이런 증거를 했죠. 사람들이 지면에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죠.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이게 태어난 게 거인들이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진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되었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부패되면 땅도 부패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하여 폭력으로 가득 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지금 이 세대하고 같지 않습니까? 폭력으로 가득 찼죠. 정말 육체의 종말이 우리가 매일 보고 살죠.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 살았던 사람들과 조만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휴고의 날, 또 지상재림 직전 지금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사악함과 그들의 마음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얘기한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준 거죠. 아까 읽은 디모데전 후서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것이 그대로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들에 있게 될 아주 어려운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함이 노아 때에도 그러한 악한 일들이 자행됐다는 것을 우리가 모세의 증거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도 계속 대화를 하는데 결국 자녀들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아유 이제 어떻게 못하겠네 말을 안 들으니까 목사님 이제는 기도밖에 못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기도밖에 못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위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근데 노아 때 그 세상의 물로 다 심판해 죽었잖아요. 근데 그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도성을 세우고 탑을 만들려고 벽돌을 구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일을 했죠. 하늘 높이까지 말이죠. 우리를 알리자 그랬죠. 인간들이 그래요. 아,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걸 봤는데도요. 잊어버렸어. 다 치매에 걸렸는지 다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야 이제 우리가 내려갈 때가 됐다. 이제 심판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려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의 언어 하나밖에 없었는데 언어를 혼잡해 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저 유럽으로도 가고 동쪽으로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온 땅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지막 날들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두 천사답으로 나타났잖아요. 저들이 정말 어떻게 행하고 있는 건지 보려고 말이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루 저녁에 유황불로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그 마지막 날들, 그때 마지막 날들의 회개를 안 한 사람들, 노아 때도 그렇고 니므롯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날들이 언제 끝날지 곧 끝납니다. 어떤 분들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휴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미넌트라 이미넌트 동호가 이미넌트가 뭔지 알지? 이미넌트 오늘 될지 내일 될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게 맞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요. 악한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얼마나 많은 재해를 일으키고 있어요. 소위 자연재해라고 그러죠. 자연재해. 얼마나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회개치 않은 세상에 대환란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언제 예루살렘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주님의 오신과 세상 끝에는, 여러분 세상 끝이라는 건 말이죠, 지금 2000년 전부터 마귀가, 6000년 전부터 마귀가 죄를 가져와서 세상에 임금이 됐잖아요. 통치자가 됐죠. 그렇게 됐단 말이죠. 통치자가 됐는데 그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고 처형돼야만 세상 끝이 나는 거예요. 세상 끝이라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너무 많이 들었죠, 우리 이 말씀을.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났었고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끝이 아니라는 것은 대환란이 끝나고 내가 올 때까지 끝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세상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나라가 나라를 킹덤하면 킹덤이라고 그러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 Beginning of sorrow. 고통의 시작이라. 시작했죠? 그 다음에 대화란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해와 달과 별들이라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호하리라. 야, 이제는 뭐 허리케인이 나게 되면 파도가 얼마나 높이 솟습니까, 여러분? 노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제 곧 올 겁니다, 이런 일이.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구속이 뭐라고 그랬죠? 몸의 구속이죠. 이 휴거예요, 이게. 몸의 구속이 뭐죠?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날이에요.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 너희 구속이, 휴거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리뎀션이에요. 리뎀션. 성경에서요, 마지막 날들이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 죄를 가져와서 그의 말을 듣고 속아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법에 의해서 온 세상을 사탄에게 내어줬어요. 그렇잖아요. 사탄의 말을 들었으니까 사탄이 너의 왕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에요. 아무리 그들을 사랑했어도요, 공의의 법을 어길 수가 없죠. 그러나 앞으로 때가 차게 될 때에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머리가 부서짐으로 심판받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여인의 발꿈치를,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부숴버릴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죽으셨다는 게 뭐예요? 사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졌는데 죄를 짓는 자는 그에게 완전히 이제는 복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법은 뭐죠? 그 사탄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는 주님이 우리 나기도 전에 모든 죄를 다 자기 몸에 다 가져가셨어요. 다 가져가셨어. 가져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못 박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믿을 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뜻이에요, 이게. 그가 한 번 죽으심으로 너희가 거룩하게 된 것이다. 거룩하게 된 게 뭐죠?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졌는데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책이 두 권 있어요. 이 책은 예수님의 책이에요. 이 책은 우리 책이야. 예수님의 책을 넘겨보니까 가해 죄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송 요셉의 책을 넘겨보니까 새카매 죄가,
어떻게 제가 구원받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간단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말이죠. 내 책에다가 송요셉을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책에는 내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죄가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었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이미. 아니, 사람이 볼 때 어떻게 갑자기 죄인이, 새까만 죄인이 하얗게 되느냐?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뭐 한 번 구원받고 뭐 또 영원한 구원이냐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뭐죠? 우리 살리자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게. 아들 독생자가 죽인 거야. 우리 살리려고 말이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그걸 믿어야 된다 이거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얘기하지만, 데블이라는 숫자가 단어가 다섯 자, 스네이크도 다섯 자, 그죠? 죽음의 숫자 아닙니까? 근데 그레이스라는 단어는 다섯 자인데 이거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게 그, 참 이게 영어도 말이죠. 뜻이 엄청난 뜻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에?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결국 거룩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죄를,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는 내 죄를 그분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다. 죽을 수가 없는 분이 죽음을 우리 때문에 대신 맛을 보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지옥까지 내려가셔가지고 그 죄를 다 지옥에 버리고서 지옥에 가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죄를 다 버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젠 지옥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려고 싶어도 못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 여호와증인이나 뭐 안식교는 지옥이 없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 진짜 지옥이 없다면 나 뭐 그냥 빨리 죽고 싶어. 그럼 뭐 하려고 살아? 이 세상 뭐 좋아요? 에?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더라고. 지옥과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러고 사는 거 보면 참 기적이야. 그럼 왜 살아? 고생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숨만 넘어가면 그냥 잠자는 것 같이 된다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다 버리고 올라오시니까 죄가 없으니까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뜻이 뭐죠? 사망을 이기셨다는 얘기예요. 사망을 이기셨다는 얘기는 마귀를 이기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받은 마귀를 박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천년왕국 끝에 그를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시잖아요. 천년 동안은 잠깐 무적행소에 집어넣었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이미 심판했고 법정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사형이야.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사형이야. 심판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를 불못에 집어넣을 때 그 심판이 execute 집행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사람 있잖아요. 나라 보통 사회에서 죽인 사람 문제 법정에 가서 심판해줘. 아 그러면 검사의 논구를 듣고 판사가 너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잖아요. 사형에 처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날짜가 되면은 갑자기 몇 번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목을 메어 죽이잖아요. 사탄은 지금 그거 알아요. 언젠가 조만간 때가 되면 자기가 이제 죽을 줄 이제 멸망할 줄 알기 때문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환란 때 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요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했죠? 하늘과 땅을 즐거워하라. 이는 원수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과 바다는 뭐라 했어요? 화 있을진저. 그 원수마귀가 분을 내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 환란을 통과한다는 사람들은 참 정신이 빠진 사람 같아. 에? 아마 AI가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럴 거예요. 너 정신 빠졌다 그럴 거예요. 목사님들 보고. AI가 요즘에 사람들보다 똑똑하죠? 예?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AI를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 누가 뭐 브레인의 집은 칩을 만들고 있잖아요. 누가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WEF, 그 나쁜 사람 있잖아요. 예? 경제 포럼에. 그 둘이서 합작해가지고 지금 그걸 만들고 있고, 아, 칩을 만드는 친구는 앞으로 자기가 만든 스타링크, 전 세계 스타링크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인공위성으로 다 컨트롤 해가지고, 모든, 칩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아주 완전히 그냥 뭐, 가지고 노는 로봇을 만드는 때가 우리 눈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러므로 마지막 날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이 오신 후부터 하늘과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마지막 날까지 2000년의 기간이에요. 2000년의 기간을 마지막 날들로, 요 2000년 동안 마지막 날들 동안에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고 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네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해서 성령으로 나서 죄가 제거되어야만 된다. 2000년이라는 마지막 날들을 허락하신 거죠. 아까 사도바울이 얘기한 마지막 날들, 그 마지막 날들은 끝에 가서 마지막 날들의 마지막 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2000년 전이라는 마지막 날들을 이미 허락하셨죠. 그걸 은혜 시대라고 그러죠. 이것도 교회 시대라고 그러죠. 예?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죠. 아직까지 은혜가 있어요. 지금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휴거의 날이 되면 마지막 날들에 주신 은혜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imminent. 이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은 알죠. 이로 인해서 예수께서는 성령이 오신 후에 세 가지를 책망한다고 그랬죠. 책망이라는 것은 세상을 책망하는데 세상이 모르고 있다, 잘못 알고 있는 걸 세 가지를 기억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로 보낼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저 이만희는 그분이 자기라고 그래. 보혜사가 자기래. 보혜사라고 성경에 해놨으니까. 여러분, 보혜사가 뭐죠? 은혜를 주시는 선생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만희의 선생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선생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가 뭐, 죄가 뭔지 모르고 있다. 네 철학자들 뭐 관역을 빗나가는 게 죄라고 그러는데 죄가 뭔지도 모른다. 너 무식한 것이다. 정신 차리라 이런 얘기죠. 또 의에 대해라 하면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못 온다. 너희가 의가 뭔지 모른다 이런 얘기지. 어? 나를 믿어서 제가 제거되어야만 의롭게 돼서 너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랬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심판에 대해라면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이미 심판의 온도가, 사형 온도가 6000년 전에 일어났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게 선고한 거예요. 여인의 씨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시면은 너는 이제 유황불에 영원히 떨어져서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2000년 동안 심판받는 상태가 쫙 진행됐죠. 마지막 날들 동안에.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빠지나. 저는 옛날에 거듭났을 때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그때 딱 나한테 오는 게 아이고 그러면은 이 마귀 그놈이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그 마귀 새끼가 심판을 받았으니까 내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이건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어? 성령께서 저를 책망한 거죠. 심판이 뭔지 모르고 있었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깨달음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깨닫는 게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미 세상 통치자 사탄 마귀가 하늘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에 대한 심판이 지팡되어서 여자의 후손 씨가 그의 머리를 부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죠. 경건의 모양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거 그런 것들 혹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다면 다 회개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영적으로 죄를 지은 거, 혼적으로 죄를 지은 거, 그렇죠? 몸으로 지은 죄들 이런 것들을 다 내놓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씻어야 돼. 예?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책망받을 것이 없게.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목사님들, 미국 목사님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설교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휴거되면 바로 세울 사람 들어간 게 아니죠. 휴거되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적으로 죄를 짓는 거, 영적으로 죄를 짓는 거, 몸으로 짓는 죄들을 내가 다른 기도할 게 있어요. 묵상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은 그걸 회개해야 되죠. 다윗의 시편에 보게 된 말이죠. 다윗이 이런 기도도 했어요. 내가 젊을 때 지은 죄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그런 기도도 있더라고. 생각만 나면 저는 그래요. 옛날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이 가끔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금방금방 회개를 합니다. 아이고 정말 잘못했네요. 내가 정말 잘못했네요. 왜? 그렇게 해서 깊숙이 들어있는 그런 죄성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내려놓고 말이죠. 우리 영광과 몸이 경건함 속에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지날 때 뭐를 받아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죠. 그 받는 게 뭐예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게 면류관. 금으로 집을 짓고 은으로 집을 짓고 보석으로 집을 짓고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여러 번 제가 설교했으니까 여러분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요. 이제는 그럴 때예요. 뭐 휴거가 가까이 왔다 자꾸 말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이제는 생각을 해요. 왜? 넥스트 스테이지가 뭐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쓰는 것이다. 특히 교회에서 형제를 공박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런 것들 그렇죠? 이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뭐라 그러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라. 누가 나한테 잘못해도 그걸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피로 씻어주시고 피로 덮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참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Last days is 뭐죠? Around the corner.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도는 거야. 코너를 싹 돌지요. 그럼 목적지가 오잖아요. 그런 얘기. Around the corner. 마지막 날들이 이제는 코너를 돌아서 그 날이 닥칠 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님 만날 때 정말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받는 저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복된 소망이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아주 딱 못을 박았어요.
복된 소망뿐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셨다. 야, 이 소망. 이 소망을 붙잡고 옛날 다윗처럼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런 소망 속에서 우리가 다 함께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 말씀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 들으신 분들도 잘 깨달으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또 듣고 들으셔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으셔서 다 휴거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어떤 보니까 어떤 미국 선교단체에서요 저한테 뭘 보냈는데 뭔가 하면은 앞으로 이제 휴거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성경도 볼 수가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이제는 뭐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안 된다. 휴거 안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물론 성경책도 집어넣고 그래서 USB를 만들어서 뭐라는가 하면 이 USB를 오더하면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얼마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들이 또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북도 보낼 수 있잖아요. 그 이북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고 어떻게 환난 동안에 믿음을 지키느냐 이런 우리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영상도 많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유튜브에 그 USB에 집어넣는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다른 선교단체에서 이 벌써 준비를 다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들어가 보니까 신청할 수 있더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 때문에 이제 이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휴거가 안 되면 얼마나 불쌍해? 그걸 알고 이미 이런 일을 시작한 선교단체가 있더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주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마지막 날들의 아주 어려운 때가 올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미 예언적으로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을 우리가 들었고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마지막 날들이 어떤 날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임박한 이때 고통스러운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신이 주님을 맞이할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사가 앞에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기도할 때도 항상 묵상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